같이 있을 때는 대표님이라고 부르고요. 어디 뭐 행사나 갈 때는 사장님이라고. 처음에는 제가 30척이라고 했어요. 30척. 제가 30척 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갈 때마다 가방을 두 개를 가지고 다녀요. 파키를 가지고 다니는 가방 하나.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가방 하나. 수백억대 자산가라 불렸던 회장님. 그는 무엇보다 슈퍼카를 사랑했습니다. 뭐 로이스, 틀리, 뭐 모르기니, 파리. 진짜 강남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슈퍼카도 있잖아요. 정말 많을 때는 30대가 있어요. 슈퍼카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주차난까지 겪었습니다. 슈퍼카를 뭐 한 16대에서 20대 가량인가? 여기 여기다 좀 내놓고 아주 자리만 빈데 있으면은 다 꽂아놔갖고요. 이렇게 두 라인 잡아갖고 놔요. 왜냐면 이 옆에 차가 이제 문 열면서 부딪힐까봐. 한때 그가 소유했었던 수입차 한 대를 찾았습니다. 슈퍼카 중에 슈퍼카로 불리는 차였습니다. 회장님은 이 비싼 차를 현금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뜬금없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이 차 어떻냐고. 어, 보면 정말 상태도 좋고 괜찮아요. 어,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와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돈 붙인 이제 차 사올 때 이게 한 2억 정도 될 거예요. 슈퍼카 살 때는 항상 현금으로 많이 샀어요. 현금으로. 제가 계산했으면 70억. 70억 돼요. 70억 넘을 거예요. 넘었으면 넘었지 안 넘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는 몇 없으세요. 없으신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절대로. 대기업 회장님들 같은 경우도 저런 차들을 저렇게 많은 대수로 소장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를 부르는 이름은 다양했습니다. 한 언론사의 부회장이자 부회장 3대3 농구위원회 회장으로도 불렸고 안녕하십니까. 한국 3대3 농구위원회 팀장 수산업 관련 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뭐 맨날 만나면 밥 사주고지 술 사주지 그러니까 되게 재밌었죠. 정말 비싼 식당에서 밥 먹죠. 그리고 뭐 원하면 룸사롱 가서 술 먹죠. 뭐 그때 하면 그냥 풀코스였으니까. 언론, 정치, 법조계까지 뻗어나간 슈퍼카 회장의 황금 인맥. 그 비밀을 추적합니다. 천억 원대의 유산을 물려받고 선박 수십 척을 가졌다는 남자. 포항에서는 몇억 원씩 하는 슈퍼카 여러 대를 바꿔 타며 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는데요. 소문의 이 남자, 최근 뉴스를 뜨겁게 달군 주인공이죠. 바로 가짜 수산업자로 불리는 김모 씨입니다. 김 씨가 주목을 받게 된 건 그와 함께 이름이 오르내리는 유명 인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거물급 정치인부터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과 친분을 맺어왔는데 그 인사들 가운데 한 종편 언론사의 간판 앵커도 있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와 뉴스 앵커,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 사이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김 씨, 그의 주변에는 유명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언제든 힘든 시기가 있겠지만 큰 꿈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김 씨의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김 씨와 함께 일하는 동안 그 역시 여러 명의 거물급 인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박지원 의원님을 조선호텔에서 뵀었거든요. 이가연, 그 중앙일보. 네, 그분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홍준표 의원님도 갔어요, 저희가. 이게 선배한테 줬던 차가. 아, 선배한테 준 차가 이 차예요? 네네. 보셨어요, 근데? 뭐, 많이 봤죠. 유독 김 씨를 자주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서울에서 포항까지? 포항까지.
제일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이제 저가 엄성서 뱅커다. 조선 열혈 기자들이 직통으로 전해드립니다. 보도본부 핫라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엄성섭입니다. 8쪽짜리 발췌본입니다만은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참담합니다. 분명히 뭐 반대할 수 있는 TV조선 간판 진행자인 엄성섭 앵커. 거침없는 진행으로 인지도가 높은 앵커였습니다. 뭐가 있는지 머리를 좀 쪼개가지고 해볼래 봤으면 좋겠어요. 국정원은 뭐하나 이런 분들 안 잡고. 기자가 이게 이 기자예요? 이게 완전 쓰레기지 거의. 주로 오시면 어디 가서 놀아요? 일단 밥 먹고요. 네. 네, 2차는 이제 룸주정을 가죠. 저 룸사롱을 갔죠. 항상 그 코스였으니까. 네. 항상 그게 코스였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가셨던 데가 여기죠, 있어요. 여기. 여기랑 네. 여기 위에 가면 또 하나 있거든요. 김 씨와 엄 앵커가 만나면 자주 갔다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여러 개로 나눠진 방 한 곳으로 안내하더니 여 종업원이 뜻밖의 주문을 받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가씨 보내면서 한 시간 정도 사무실 자취장 못 오다 보니까 또 시간이 들어가요. 7만 원. 이렇게 시간이 7만 원. 이른바 접대 여성이 있는 술집이었습니다. 아가씨 많이 나온 날은 뭐 10명도 들어올 때도 있고 뭐 5명도 들어올 때도 있고 앉아있으면 이제 아가씨들이 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초이스를 했어요. 어맨커님은 아가씨를 초이스 안 할 때도 있나요? 아니요. 아가씨가 없으면 술 안 먹어요. 심지어는 포항에 이제 룸사롱을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대구까지 새벽에 온 적도 많았어요. 술자리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2차도 갔어요. 2차도 많이 갔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데려다주고 데리고 왔으니까. 호텔까지. 호텔까지? 저 아가씨랑 같이. 2차 비용은 보통 어떻게 줘요? 보통 25만 원에서 30만 원. 하룻밤에 보통 300에서 많을 때는 500만 원. 제가 이제 술값을 제일 많이 줄 때가 500만 원 정도를 줬었거든요. 불법 성접대를 연결해 준 유흥주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MBC에서 나왔는데 마침 가게 사장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거. 저 담배 넣어도 될까요? 예예예. 그는 취재진을 거리낌 없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자주 찾아왔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김 씨와 동행한 인물 중에 엄성섭 앵커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엄성섭은 저희 가게 알았어요. 안 오셨어요? 네, 제가 밖에서 봤어요. 엄성섭 밖에서 봤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포항에서 봤어요. 포항에서? 누나하고 동갑이라고 친구하라고 나도 얼굴 가야겠더라고. 사장은 엄 앵커와 자주 전화를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했습니다. 좋아했는데 그 내가 친구가 어떻게 하는 게 맨날 친하게 지내셨나 봐요? 통화는 자주 했죠 제가. 그냥 찐 대학 친구 TV에 나오는 친구 그냥. 아 진짜요? 2차 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2차요? 네. 고등학교는 보시다시피 내가 네. 클럽이었어요. 네네 아니에요. 네. 2차가 없는 집 전신. 하지만 손님들에게 하는 말은 달랐습니다. 그때 대우 쪽으로 불렀어요. 그때는 저희하고 관련 없어요. 아가씨가 정해진 거는 의식으로 스타일은 정해드리고 있어요. 사장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고 아니 100% 진실 말은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경찰도 아닌데 한 90%만 진실이야 10% 말 안 해도 되잖아요. 한 10% 정도는 제가 노코멘트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고마워 받아야지 내가 받아 하겠어요. 엄성섭 앵커는 김 씨의 렌터카 회사를 방문해 사진과 영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왜 안 나가? 안 나가 왜?
연습하려고. 이걸로 만날 연습하나? 오우. 엄앵커의 방문 사진을 홍보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3대3 농구위원회 회장에 취임하자 엄앵커는 행사에 참석해 직접 축사를 했습니다. 회장 취임 이전과 회장 취임 이후로 나뉠 거라고 감히 단언 말씀드립니다. 누가 엄청석을 알아놓으면 나한테 뭐라 그랬으면 이 사람은 알아놓으면 좋은 일에 많이 쓰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엄정사업한테 좀 잘해준 거죠. 지난 7월 17일 엄앵커는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요. 오늘 뭐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소명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을 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일각에선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얘기했는데 혹시 관련해 해명해 줄 수 있을까요? 엄성서 뱅크는 금품 수수는 물론 성접대 의혹에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또 다른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포항의 한 기자가 목격자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씨가 엄성섭 앵커를 이제 성접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포항으로 초청을 해서 자기가 뭔가 특별하게 뭐 접대를 하기 위해서 또 은밀하게 하기 위해서 뭐 풀빌라를 잡고 대구의 유흥업소 여자들 네 명을 부르게 되는데. 술을 마시다가 이제 엄성섭 앵커가 이제 자신의 파트너하고 이제 뭐 이제 빈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관계를 맺었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룻밤 숙박료가 100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풀빌라. 바로 이곳에서 엄앵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시점은 2019년 12월입니다. 해당 풀빌라를 찾아가 김 씨의 방문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요. 김 씨에 대해서 아시는 게 좀 있으신지 해갖고. 좋네요. 되게 오래전에 왔다 가셨는데. 참 옛날에. 10년 전이에요. 네. 3번이시면 12월 20일 맞죠? 12월 20일. 성접대를 폭로한 제보자 역시 그날 그 현장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기 뭐 김하고도 이제 여러 직원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직원들이 뭐 확인을 했다고. 직원들이 전 다 봤군요. 네, 다 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사회 지도층의 성로비 스캔들. 경찰은 성접대의 대가성 여부에 수사력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엄앵커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그는 자신이 하던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엄성섭 앵커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 저희 엄성섭 앵커 출근 안 하는데. 출근 아예 안 하세요? 네, 저희도 출근 안 할 수 있고 이 사건 출근 안 하면 저희가 뭐 출근 안 하거든요. 엄앵커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이메일을 통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성접대 관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 중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얼굴이 널리 알려진 뉴스 앵커가 정말 성접대까지 받았을까? 취재를 하면서도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는데요. 복수의 목격자들은 여러 지역에서 성접대가 이루어진 걸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접대는 한마디로 풀코스였다. 이 증언처럼 온갖 접대를 한 데 들어간 비용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앵커뿐 아니라 김 씨의 접대를 받은 인물들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접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사실은 김 씨의 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평소 자신을 천억 원대 유산을 받은 자산가라고 소개한 김 씨. 그는 수십 척 배를 가진 선주이자 이른바 선동 오징어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선동 오징어 사업이란 무엇일까? 구룡포 수협을 찾아갔습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조업 기간에 바다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바로 동결실에 얽어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오징어를 얼려 보관해 두었다가 가격이 오를 때 팔면 두세 배 이득을 본다며 김 씨는 선동 오징어 투자를 권했습니다. 냉금 오징어는 거의 전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경비도 추로 경비도 많이 들고 물량이 그렇게 많이 안 잡혀요. 냉동 오징어 전성기는 80년대, 90년대. 수산업으로 몇 배씩 돈을 번다. 이거는 사실 현재는 좀 어려운 일이겠네요. 불가능하죠. 현지 어민들에게 김 씨 소유의 배를 묻자 어이없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 원래 20척 가지고 있다는 게 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가능하겠는 게 없는 거야. 안 돼. 안 돼. 신내도시야라. 다 사이지, 그거. 다 사이지. 두채 말하면 다 그려놓은 거지. 두채만, 한채 두채만에서 다 알아버려. 다 알아버려, 돼. 아, 저거 누구세요? 어, 이거 다 알아버려. 이름까지 다 알아보고. 선다가 하야, 선다까지 다 알아버려. 김 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사촌을 잡는 거야. 아들 사촌이요? 동네 일대식 가면 이게 아마 걔 숫자 살면 아마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이제 사귀실 때는 제가 이만큼 있다. 또 여기 이만큼 있다. 근데 우리 애들 사진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한 10층이 되어놓기는 이게 다 우리 아버지 배다. 내가 지금 상속 받으려고 큰다. 이런 얘기 됐답니다. 수산물 사업을 한다는 김 씨의 공식 직함은 불임물산 대표이사 명함 속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수산물 관련 회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불임물산이라고 인근에 있나요? 야? 불임물산. 네, 여기가 불임물산이에요. 해당 주소에 있는 것이라곤 낡고 허름한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계세요. 실체 없는 수산물 업체와 대표 김 씨. 취재 도중 그를 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 씨는 그의 고향 친구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란 명함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사무장에 적혀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그 경매물건을 잡자 이래 된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확인한 그 물건도 있었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결혼 그 전세 자금이었어요. 그 자기가 무조건 결혼 전까지는 해주겠다. 무조건 수익 나게 해주겠다 해서 제가 1억 8백 정도? 그러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1000만 원 받아가고 뭐 더 필요하다 2000만 원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돈을 땡긴 거죠. 살피 미루다가 그게 모두 사기였다는 걸 뒤늦게 네, 알았습니다. 솔직히 회생이나 파산은 몇 달 걸리잖아요. 선생님이 아는 금액은 어느 정도? 저는 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억 정도? 네, 아픈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안 아팠어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다 안 해줬죠. 7년 동안 도피 생활 끝에 검거된 김 씨는 사기죄로 1년 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건 2017년 12월 말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만나 뵈서 그때는 사실상 단촐했어요. 뭐 옷을 입는 것도 그랬고 신발도 뭐 구찌를 신고 있었는데 짝퉁이었고 그 3년 뒤에는 이제 시계도 뭐 롤렉스에 뭐 전부 명품에 출소한 지 반년 만에 김 씨는 슈퍼카와 명품으로 치장했습니다. 김 씨가 만난 특별한 인연 덕분입니다. 언론사 대표이자 교수를 역임했던 송모 씨였습니다. 전 월간조선 기자이자 취재팀장이었던 그는 2000년 무렵 특종을 여러 터뜨리기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게 됩니다. 제 친구 선배가 깜빵 동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도소에서는 되게 좀 모범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같이 본 거예요? 하고?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랑 같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친형처럼 잘한 거 많아요. 두 사람은 감방 동기로 만나 친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안에서 저한테 내가 밖에서 이런 사람이고 천억대 아버지 천억대 유산을 상속 받을 것이다 하니까 이제 제가 아 그럼 나도 투자하면 얼마를 주겠냐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뭐 들었는데 그러면서 아 이제 씨를 타켓으로 이제 사기를 쳐야 되겠다 했는데 그는 김 씨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합니다. 나는 동생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얘가 돈이 많다 뭐 큰 물건이다 사업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좋은 기회가 온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한 거지 그래서 그가 김 씨에게 2년 7개월 동안 약 17억 4천여만 원을 보냈습니다. 송 씨는 김 씨에게 거물 정치인을 소개했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였습니다. 정치부 기자 시절부터 김무성 대표와 가깝게 지낸 데다 당대표 선거 시절 그의 특보로도 활동했습니다. 그 친한 후배가 이야기를 하면 안 믿겠어요. 김무성 국회의원은 나름대로 참 대단한 양반인데 그 후배가 가서 그 키 오래나 된 후배가 가서 사실 이래 이래 있는데 설명을 당연히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김무성 국회도 다 어느 정도 자기 나름도 확인도 했을 거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자신의 형과 함께 포항까지 찾아와 김 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김 씨의 배를 타고 관광도 했다고 합니다. 미리 구룡포항에 배를 섭외를 해놔요. 몇 시에 누가 오니까 그날 탈 수 있는 배를 좀 대놔라. 이 배가 우리 배다라는 거를 혹시 물어보면 얘기를 해줘라. 아, 자기 배다? 응. 실질적으로 아닌데 김과 미리 돈을 주고 그렇게 섭외를 해놓는 거죠. 오랜 지인이었던 송 전 기자를 믿고 찾아온 김무성 형제는 가짜 수산업자 김 씨가 만들어놓은 사기판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투자한 돈이 86억 원에 달합니다. 김 씨의 3대3 농구위원회 회장 취임식에 김무성 전 대표가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동안 주로 즐기는 생활체육으로만 여겼던 3대3 농구와 수십억 투자금이 손쉽게 통장에 꽂히자 김 씨는 고급 아파트를 구매하고 억소리 나는 슈퍼카도 사들였습니다. 정작 선동 오징어 투자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수익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투자자들이 불임불산을 찾아왔습니다. 사기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3월 한 3월 한 불임불산에 들고 누구고 뭐 하는 사람이 어디 나고 내가 다 이야기를 다 했고 그 말할 때 돈을 얼마 투자했는가 모르겠지만 뭐. 네. 그래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이 돈을 줄줄 떠들었어요. 당황돼가지고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유모 와가지고 물어보면 말도 안 하는 거를 내가 보기만 좀 할게요. 당시 명함을 남기고 간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80억 원을 넘게 투자한 김무성 전 대표의 형이었습니다. 김무성 형제 외에 투자 피해자는 더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송 전 기자의 소개로 시작된 인맥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금액은 무려 116억 원이 넘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 언론에서 가장 또 영향력을 행사했던 월간조선의 취재팀장이라는 분이 정계, 광계, 검, 경,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인맥을 자랑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선뜻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유명한 또는 저렇게 신뢰할 수 있는 언론계 인맥이 탄탄하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송 전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만남도 통화도 거부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입장을 짧게 전했습니다. 지난 4월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 씨.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사기에 대한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니죠. 본인이 그래요. 오징어를 선동 오징어를 구입하려고 했대요. 예,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작년 20년, 21년 이렇게 뭐 19년 요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코로나 왔죠. 태풍 왔죠. 오징어 가격이 계속 수직 상승하는 거야.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쳤대요. 돈이 들어왔으면 이 돈을 사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자포자기라는 심정으로 계속 쇼핑하면서 쓰고만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김 씨가 갖고 있는 액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대부분 다 소비한 것 같고요. 116억 원을요? 예. 그렇게 남아있는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기 피해자는 현재까지 7명. 피해 금액은 무려 116억 원에 달하는데 김 씨의 수중에는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돈의 일부는 슈퍼카나 자신의 아파트를 사는 데 쓰기도 했지만 유명 인사들을 접대하는 데 대부분의 돈을 썼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이었다고 해도 왜 그렇게까지 접대에 몰두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김 씨의 로비와 접대는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 씨의 변호사는 인맥을 넓히고 싶었다고 로비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주목할 만한 건 막상 금품, 향응, 성접대와 같은 불법적인 로비를 펼쳤는데도 그의 접대를 거부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의 수호자인 대한민국 검찰과 우리 사회 감시자인 언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다른 분야, 다른 인물로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로비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금품 수수의 피의자 가운데 의외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의 책임자였던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박영수 전 특검에게 가짜 수산업자 김 씨를 소개한 사람도 송 전 기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사립대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오래전에 그 사례 둘은 박영수하고 오래전부터 친분 있는 사이에서 서로가 대단히 가까운 사이였었어요. 2020년 12월 특검 신분이었던 박영수 변호사가 김 씨로부터 고급차를 무상으로 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신차 가격으로 1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수입차였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차를 반납한 이후 김 씨의 변호사에게 렌트 비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렌트비를 안 받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럼 계좌번호를 알려줘요. 착각을 알려줘요. 근데 그 양반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저한테 봉투를 주신 거예요. 이게 제가 포항에 내려갈 일이 있어야 갖다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책상 서랍에 넣어놨는데 제가 두 번이나 그 사이에 내려갔어, 포항을. 잊어먹고 내려갔어요. 박영수 전 특검은 PD수첩 앞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본인은 이미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박영수 전 특검이 김 씨에게 현재 검사를 소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함께 일했던 이방현 검사, 서울 남부지검에서 포항으로 발령받자 사업가 김 씨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돈 대줄 스폰서를 소개시켜줬다고밖에 제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업가를 연결시켜준 것은 그 친구가 이제 그럼 검사가 자기가 술 먹고 싶거나 아니면 후배들을 술 사줘야 될 때 그 사업가를 가서 앉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롤스로이스 몰고 와서 술을 막 사고 이랬을 텐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관행으로 아직도 검사, 찰들 사이에서
남아있는 것인지. 김 씨와 일했던 직원은 술자리에서 이방현 검사를 종종 만났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방현 부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데를 안 가죠. 눈사람을 싫어하시는데. 보통 이제 고위급들 보면은 네. 눈사람 같은 데는 안 갔어요. 상해바 같은 경우는 보통 접대용으로 샀어요. 접대용. 그래서 아예 술집을 차렸어요? 네. 바를 하나 인수를 한 거죠. 아. 이방현 검사에게 술접대를 했던 곳은 한때 김 씨가 운영했던 바였습니다. 단순한 술집은 아니었습니다. 여성 접대객이 나오는 곳입니다. 김 씨가 특별히 이 검사에게 수시로 제공했던 서비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RV 차량을 좋아했었거든요. SUV.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이제 지바겐. 그리고 뭐 클레이드, 폭스바겐 트레, 그리고 루이스도 한번 빌렸던 것 같고. 이게 아마 이강 부장님이 이 검사가 고급 렌터카를 개인 용도로 이용한 것은 수차례에 이른다고 합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3.6 가솔린 모델로 신차가 기준이 한 1억 4천 정도에서 1억 5천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유지하기는 많이 힘드신 모델이세요. 주말에 이제 서울 가실 때 그때 당시 이제 포항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사무실에 어떤 차 있냐 물어보시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차 있으면 그거 타고도 가고 한 10번은 된 것 같은데요. 이때 어떻게 돈은 줬나요? 아니요. 렌트카 비용은 안 줬죠. 오히려 이제 저희가 기름까지 다 넣어서 줬으니까. 김 씨가 직접 금품을 건네는 현장도 목격됐습니다. 정우석 기자, 엄성석, 이방마, 총 이렇게 4명이서 4명 빼고 다 우리는 나와 있었고 우리가 밥 먹은 데 1층이에요. 그 또 하필 그게 통유리거든요. 통유리 밖에서 보면 보여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선물이랑 이제 현금이랑 줬죠. 현금이요? 네, 현금. 이제 지갑에다가 현금을 넣어서 줬죠. 지랑 빗동. 그리고 한 명이 그 머니클립이거든요. 혹시 얼마 넣었는지는 아세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냥 뭐 웃음소리가 뭐 끊이진 않았으니까. 밖에서 봐도 웃는 모습이네. 김 씨가 이방현 검사를 위해 마련한 특별 선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동대구에까지 모셔다 드렸거든요. 이게 그때 이제 시계 박스 선물을 이제 박스에 실어놓고 그래서 동대구까지 모셔다 드렸거든요. 종이 가방에 있는 선물 박스를 드렸죠. 제가 직접 이렇게 그거 이제 메워드리고 선물 직접 이렇게 드리고. 이방현 검사에게 건넨 것은 스위스 명품 시계였습니다. 저 금액대는 좀 저렴한 거는 어느 정도예요? 저렴한 거는 거의 한 500, 거의 저는 500 이상은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매장에서 볼 수 있는 최저 가격은 500만 원입니다. 얘네들은 가격대가 잘못해도 1630. 솔직히 이제 부르는 게 값인 시계들은 훨씬 더 많이 있죠. 해당 시계 중에는 수억 원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김 씨는 유독 이 검사에게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왜 만나셨던 거죠? 이방 그 부장님 같은 경우? 다 이제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나중에 일터졌을 때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원래 그 자기가 잠재적으로 범죄에 얽히고 형사 절차에 놓이게 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검사 쪽으로 인맥을 넓히잖아요. 그 전형적인 거죠. 그래서 그 검사 인맥이 스모가 있는 것은 자기가 형사 절차에 놓이게 됐을 때도 있고 브로커의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의 딜을 봐주는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뭐 그러니까 검사가 원하는 뭐 한밤의 유흥, 뭐 여행, 그래서 용돈 이런 걸 주고 자기 편의를 취하는 거죠. 현재 금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방현 검사는 부장에서 부부장 검사로 강등 조치됐습니다.
혹시 그 이방현 검사님 나오셨는가 궁금해서 왔는데요. 아, 혹시 저희가 좀 만나뵐 수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했지만 이 검사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후배이자 현직 검사에게 사업가를 소개한 이유가 무엇인지 박영수 전 특검에게 물었습니다. 건실한 사업가로 알고 소개해줬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게 박영수 전 특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무슨 뜻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내려갔는데 거기 내려가면 대부분 검사들은 혼자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산 돈 많다는 친구가 거기 지내고 있으면 거기 지역에 뭐 어디 맛집도 소개시켜줄 수 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 잘 지내라고. 검찰분들은 원래 그렇게 지방으로 뭐 전보를 가거나 할 때 지역에서 돈 많은 분들을 이렇게 친구로 이렇게 소개를 아니까 또 이렇게 꼬아서 질문을 하시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꼬아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밥 한 끼 술랑 술자리 하나로 시작되는 거죠. 처음부터 아, 나는 너의 스폰서가 될 것이다 라면서 뭐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러진 않죠. 그런 걸 내보이면은 표면적으로 내보이면 서로 다 불편해지는 거고 아주 작은 밥 한 끼 술 한 번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아무런 경계심이 없는 사람들이 검사들이고. 가짜 수산업자 김 씨에게 각종 로비나 접대를 받은 이들 가운데 유독 언론인이 많습니다. 성접대 의혹을 받는 TV조선의 간판 앵커 엄성섭. TV조선 정운섭 기자는 대학원 학비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가영 기자는 고가의 차량을 무상으로 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윤석열이 적극 개입해 보수의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캠프 1호 영입 인사였던 이동훈 전 논설위원. 영입 열흘 만에 대변인에서 물러났습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형님, 룸살롱 접대 몇 차례 받으셨는지? 자, 성실히 전화 받았습니다. 자, 답변 드릴게요. 면목 없습니다. 여권, 정권에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은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작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기록상 구름보 빌라 가셨습니까? 구름보 빌라 가셨나요? 어떻게 하시게 됐습니까? 자 가겠습니다. 시간 어떻게 알고 계신 건가요? 자.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직후 그는 정치 공작을 주장했습니다. 해주시죠. 자 미안합니다. 하지만 가짜 수산업자 측근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형님이 만약에 이거 술게임에서 이기면 저 골프채 형님 가져가십시오.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게임에 가면 뒤에 골프채가 실려있으니까 이거 이동훈 의원님 드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가 그 차예요. 그 골프채 실려있는 차. 보니까 실제로 골프채가 실려있더라고요. 그는 김 씨와 함께 골프채 세트를 이동훈 전 논설위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받았다는 골프채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보통 아이언 세트만 보통 신용으로 하면은 요게 아이언 세트만 100만 중반대. 아이언만 150이니까 드라이버 넣고 뭐.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자신이 받은 건 중고 골프채였고 그것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빌린 거다. 빌린 건가요? 근데 이분은 공을 골프를 아예 못 쳐요. 만약
친구가 골프를 친다고 하면 뭐 빌려줄 수도 있는데 골프 자체를 못 쳐요. 그래서 빌렸다고는 저는 할 수 없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 기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금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봐요. 예. 처벌 안 받게. 네. 금품 수수의 경우 형사 처벌의 기준에 따라 1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훈 전 기자는 접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현직 국회의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만났을 때 보니 페라리하고 뭐 차가 다섯 대라고 그러고 네. 배가 26척이래요. 네. 이거 좀 이상하다. 네. 그래 명함을 한 장 주라고 해서 받아보고 본사를 확인해 보니까 그 길거리더라고. 아하. 그래서 내가 엉터리인 줄 알았죠. 처음에 그 이동훈 기자한테 네. 얼굴한테 막 문자가 왔을 거예요. 한번 뵙자고. 니조 일간지 논설위원이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날 이유가 없죠.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만나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과거에는 대체로 언론인이 향응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대가성 기사였다면 지금은 인맥을 소개해 주거나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것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만으로 자기가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라고 하는 점. 그것이 과거와는 좀 다른 대가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총장이 가짜 수산업자의 인맥을 넓히고 사기의 판을 키워준 건 언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사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공작입니다. 자기가 정말 이 골프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빌렸는지 뭐 받았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실은 여전히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사 중인 거고. 근데 그 의혹을 뭐 덮기 위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질을 흐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역공작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예. 처음은 한 사람의 거짓말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화려한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는 모두 7명. 그들과 손을 잡는 건 의외로 쉬웠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얻자 그 다음은 탄탄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촘촘히 연결된 인맥의 카르텔은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당겨주는 신세계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들이 뭔가 서로 자신의 어떤 인맥, 그리고 돈, 권력, 영향력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 부패가 일상화되어 있는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부패지만 그들이 판단하기에는 자연스러운 교환이었다라는 거죠. 이 수산업자가 이 자기 돈 쓸 곳을 참 잘 알고 있다라는 느낌도 든다는 것이죠. 아무나한테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경찰, 검찰, 언론사 중에서도 유력 언론사, 그 사람의 뒷배인 것처럼만 서 있는 것만으로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기사를 써준 것이 아니라 병풍 노릇을 해주고 돈과 접대로 맺어진 황금 인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로비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의 실체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범죄자를 기소해야 할 검사, 사회 부조리를 고발해야 할 언론, 심지어 정치권까지 한낱 사기꾼의 속아 넘어간 것으로 드러나며 한편의 드라마가 완성됐습니다.
이들의 눈과 귀를 가린 건 사기꾼의 달콤한 재력이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핵심들이 이 정도쯤이야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일상적인 접대에 익숙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는 유력 인사들에게 접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접대의 결과 더 큰 부와 권력을 가졌고 하루아침에 유력 인사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것은 친목과 접대로 인맥을 만들고 그 인맥으로 권력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 사회 부끄러운 자화상이었습니다.